보십시오. 혹시 사료가 입맛에 안 맞아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만약 입맛이 까다로워 그런 거라면 우주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른 사료는 없을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홍삼이다. 야, 참치하고 홍삼이다. 우주야, 야, 이거 알 작다, 야, 우주야. 잠깐만. 아이고, 새로운 사료를 우주? 꺼내자 관심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또 한 발 뒤로 쓱 빼버리네요. 아니 우주야, 그 맛이라도 한번 봐봐. 어? 맛있대. 좋다라는 사료, 고급 사료라고 다 사봤어요. 진짜 안 먹어요. 하, 그렇담. 최후의 방법이 남았죠. 바로 사료에 고기를 섞어주는 겁니다. 아, 이거죠. 요건 절대 고기가. 거부하기 힘들걸요. 그런데 고기 어디 가세요? 아니 고기요? 보통은 그 고기라도 골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진짜 아, 안 먹네요. 책에 있는 방법, 방송에 나왔던 방법 한두 번씩은 다 해본 것 같아요.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안 먹어요? 네, 안 먹어요. 하긴 뭐 고기도 싫다는데 말 다 했죠 뭐. 아 그럼 대체 뭘 먹어요 얘는? 저희가 밥을 먹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. 뭐요? 아... 시작할까? 자 우리 밥 먹자. 가자. 그러니까 그 숱한 노력에도 밥이라면 NO를 외치는 우주의 식욕을 부추길 요책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? 아니 근데 밥그릇은 어디 가고 빈손으로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? 저희들도 준비 작업을 해야 되고. 아 그래요? 준비 도구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. 뭐죠? 공연을 준비하시나요? 아, 뭔 경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니 경기라니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? 게다가 아니 뭐예요? 장난감. 밥 먹일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에요. 네? 아니 밥 먹는데 웬 장난감이요? 장난감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죠? 그런데 어라? 장난감을 보자마자 내 네, 기운 없이 앉아만 있던 우주가 180도 돌변, 잔뜩 업이 돼가지고는 펄쩍펄쩍 뛰기까지 합니다. 근데 어머나 어머나, 난데 없이 부부가 장난감 공을 주고받기 시작해요. 아니 우주 밥을 먹이시겠다면서요? 뜬금없이 공놀이는 왜? 한 번도 밥이 없어. 다프라이야. 와 진짜 잘 맞네요. 아 이게 대체 무슨 기가 막힌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던 그때 진우 씨가 연주 씨에게 사인을 보내는가 싶더니 이렇게 사료 쪽으로 공을 던지고 그 공을 빼앗으려고 하자. 야, 그렇지. 그렇지. 어머 어머 뭐야, 어머 이게. 잠깐만요 잠깐만요. 우주 얘 지금 사료 먹는 거예요? 와 이게 뭐예요? 아니 세상에, 부부가 말한 밥 먹이는 비법이란 게 이거였어요? 아, 이거